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오늘은 전 출사표, 즉 출사표라는 것은 사자가 스승사자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사사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단장, 여단장, 군단장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는 군사사자예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임금한테 이번 전쟁에 가서 꼭 이기고 돌아오겠노라 하고 출발하기 전에 올린 글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저랑 함께 또박또박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선제 창업 미반이 중도 붕조하시고. 선제는 이 글은 실제로 유비와 제갈공명이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유비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유선이라는 황제가 즉위했는데 조금 아둔했던가 봅니다. 자기 아버지와 나 제갈량이 약속했던 내용으로 후주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후주인 유선이죠. 이 황제한테 분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선제 창업 미반이, 선제께서 왕업을 창 열으셔서 열은 지 미반, 반도 아직 안 됐을 적에 중도 풍조하시고, 중도는 중간에 풍조. 풍조라는 것은 황제가 죽는 것을 풍조라 하지요. 중도에 돌아가시고, 금, 천하, 삼분의, 지금 온 세상이 삼분지로 나누어졌어요.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익주 피폐하니. 익주는 지금 유비라든지 제갈량이 거처하고 있었던 촉나라 땅이죠. 익주가 피폐해졌으니, 피는 피곤할 피, 폐는 폐할 폐자니까 너덜너덜 다 떨어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백성들은 지치고 식량은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차성 미급 존망지 추야니이다. 이것은 성자는 정성성자지만 일반적으로 글 속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급 존망지 취하라. 존망지축, 나라가 보존이 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의 가을. 그죠? 이 추자라는 것은 한 해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봄부터 봄, 여름, 가을 성장하고 있다가 가을 되면은 이제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존망의 가을, 어떤 존망? 위급한,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보존되느냐 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연이나 그러나 시위지시니, 시자는 모실시, 위는 지킬 위, 그러니까 지키는 신하, 모시는 신하, 모시고 지키는 신하들이 불헤어 내하고, 내는 궁궐 안, 그런 뜻이에요. 내면에서 해자는 게으를 해자지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충지지사, 선비는 선비인데, 지, 충지, 충성스러운 뜻을 지닌 선비들이, 망신, 외자는, 아까 이 내자는 궁궐 내, 외자는 전쟁터죠. 바뀌니까, 궁궐 바뀌니까, 궁궐 밖에서 망신, 몸을 잊어가면서, 속된 말로, 죽을 똥, 살 똥,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고
충성스러운 뜻을 지닌, 여기 사자도 선비라고 하지만 군사 사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충성스러운 뜻을 지닌 군인들이 밖으로 몸을 잊은 채 열심히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거죠. 개추 선제지 수우하야. 이 개자는 일반적으로 이게 덮을 개자로 쓰이고 쓰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아마도 추 선제지 수우하여. 선제지 수우. 숫자는 다를 숫자로 해석합니다. 우자는 대우해준다. 그러니까 선제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셨던 것을 추억해서. 추자라는 것은 사실은 미루어서 과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선제, 즉 유비죠. 유비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욕보지어 폐하야니이다. 선제께서 우리를 잘 챙겨주셨던 그 은혜에 감복해 가지고 지금 폐하께 보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문장들은 의자와 불의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의 개장 성청하사. 여기에 성자는 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의자는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개장 성청하사. 개장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여기 성자는 성인 성자를 썼지만 임금을 높여서 하는 멘트입니다. 그 황제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으셔가지고 이광 선제 유덕하야. 그 선제께서 유덕, 유자는 남길 유자인데 덕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덕을 베풀다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덕을 받은 사람들이 그 덕에 감흥된 것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유덕입니다. 선제의 유덕을 광하여 빛나게 하셔서 회홍지사지기요. 회자는 품을 회자로 해석을 하시고 홍자는 클 홍자지요. 크게 지사의 기백을 품으심이 의하고 마땅하고 불의 원무한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말이죠. 망자 비박하여 망자는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함부로 스스로 비박하여 비박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인유 실의하여 실의 의를 잃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끌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그렇게 이끌어다가 이색으로 읽겠습니다. 이색 충간지 노야니이다. 충심으로 진심으로 간하는 길을 막아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이제 궁중 안에서의 일과 궁궐 밖에서 벌어진 일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궁중 부중이 구위일체니 궁중은 궁궐 안, 궁궐 속, 속중절 해석할게요. 부자는 이게 이제 막부라고 해서 밖에서 왜 전쟁을 할때그 진영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 안에서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그 막부에 있는 사람들이 구위일체니, 구자는 함께 구자지요. 즉 안한 박이 다 함께 일체가 되니, 일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지요. 한 몸 동아리, 한 몸이 되니, 하나가 되니, 척벌 장부를 불의 이동이라. 척자는 올릴 척자고 벌자는 벌줄 벌자죠. 장자는 착할 장자고 부자는 이게 이제 안부를 문다 할 때처럼 안부라는 말은 편안함과 편안하지 못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척은 한 계급을 올려줄 정도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척이라는 것은 상으로 등급을 올려주고, 벌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 척벌을 장부라고 필요한 거죠. 척은 잘한 사람, 착할 장자니까 착한 사람을 올려주고, 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벌주기를. 불의 이동이라. 달리하고 함께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 등급 올려주는 것과 부중에 있는 사람 등급 올려주는 것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이동이라는 두 글자는 같을 동자 다를 이자, 사실은 같게 하고 다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똑같이 같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네요. 약유작 작한 범과와, 만약에 작한 간사한 짓을 하고 범과, 자기 범위를 침범하는 자가 있거나, 이거는 이제 벌줄 사람들이죠. 급위 충선자든 충성스럽고 잘할 선자를 해석할게요. 잘함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의부유사하여, 유사에게 부탁하여 논기 형상하여,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형을 가할 것인지 상을 줄 것인지를 의논하여. 이 소 폐하 평명질이요. 폐하의 평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고, 명자는 현명하게 처리하는 거죠. 공평함과 현명함의 이치로 밝히심이 의하고 마땅하고. 불의, 마땅치 못하다는 거죠. 편사하여, 편자는 치우칠 편, 어느 한쪽만 편을 드는 것이 편이고, 사자는 사적인 욕심이니까 이게 이제 간신들을 몰래 봐주는 그런 것들이 사지요. 치우치게 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아니면 공평함, 평명의 이치가 아닌 불공평, 불명한 이치가 편사라고 볼 수 있죠. 사, 내외 입법이 아니다. 안 박으로 하여금 법을 달리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시중 시랑 곽의지 비위 동윤 등은 시중 벼슬에 있고 시랑 벼슬에 있는 곽유지라는 사람, 비위라는 사람, 동윤 같은 사람들은 차계 양실하여,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선량하고 진실되어서, 지려 충순이라, 뜻과 사려가 충직하고 순수한지라.
시이로 이래서 선제 간발하사. 선제께서, 유비죠. 선제께서 간택하여 뽑아서 그 사람들을 발탁해서 이유 폐하하시니 그 충직한, 그 훌륭한 사람들을 폐하께까지 남겨주셨으니 이어서 충성을 하라고 하셨으니 오 이위 궁중지사는 사무대소히 우이위라는 두 글자는 생각하다,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인데 제갈량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 즉 겸사로 쓴 말입니다. 어리석은 제가 이위하기를 생각하기를 궁중에 있는 일은, 즉 아까 내라겠죠. 사무대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크든 작든 가림이 없이 실의자지 연후 시행하시면 실자는 모두 다라는 다실자거든요. 다 자지, 이 자자는 물을 자자예요. 자지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은 연후에 뒤에 시행을 하시면 필능 비보 권로하여 유소 광익하리이다. 반드시 비보, 이 비자와 보자는 다 옆에 그 옷의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자와 보자는 옛날에 옷을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을 기워 넣어서 채웠던 거예요. 권로, 골자는 빠질 골자고 누자는 누락될 누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빠지거나 누락되는 것들을 채워서 유소 광익하리이다. 널리 보탬이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중에서는 반드시 지려 충순하는 그 양실한, 선량하고 진실성이 있는 과규지라든지 비위라든지 동륜 같은 사람한테 꼭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면 같이 물어서 상의하신 뒤에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곡한 청이네요. 왜 이런 청을 할까요? 제갈량이 후조와 함께 있을 때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은 당시의 군사예요. 군주의 스승.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국정을 자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전쟁터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임금 옆에 그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 가보죠. 장군, 그 상총은 향이라고 하지만 상으로 읽겠습니다. 성씨는 상으로 읽어요. 장군 상총은 성행 숙균하고, 여기 성자는 성품, 행은 행실, 성품과 행실이 숙균하고, 이럴 때 숙자는 맑을 숙이 아니라 착할 숙자고요. 균자는 균등, 균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렇게 번역할게요. 그래서 착하고 균평하여, 이게 좋겠네요. 효창군사하여. 여기 효자는 새벽 효자지만 여기서는 알아차리다, 깨우치다, 그 이치를 터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자는 막힘없이 툭툭 턴다, 펼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군대에 관한 일들을 훤히 꿰뚫고 있어서 시용어 석일에 시험삼아 옛날 써봄에 선제 칭지할 능이라 하사. 선제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등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시로 이러므로 충의 거총 위독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총을 들어서 도구로 삼았으니 여기 상총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천거해서 제도구로 삼았으니 오 이위 영중지사는 사무대소히 실리자제하시면 제가 생각컨대 영중의 일은 즉 병영이죠. 군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무대소히 일이 크든 작든 가림이 없이 실리자제하시면 다 이 상총에게 물어서 처리하시면 필능사 행진 화목하고 반드시 행진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할 수 있고 군사 훈련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고 상을 주고 하다 보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화목이 깨지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우열 특소 야리이다. 이거는 우 특소 열 특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우는 뛰어난 사람들도 곳을 얻고 곳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처할 곳. 좀 모자란 사람이 열이잖아요. 우열 모두가 다 소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각득기소라는 말 있잖아요. 각득기소. 득기소에서 득소예요. 각은 우는 뛰어난 대로, 열은 모자란 대로. 각자지요. 각각 그 있어야 할 곳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보존됐던 예를 드는 거예요. 친현신 원소인은 이게 어찌 보면 한 나라를 지탱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친현신 현명한 신하들과 친하고 소인배들을 멀리 두는 것은 차 선한 소이 흥육야오 이렇게 했던 이것은 선한 지금 이게 그 한나라잖아요. 선한의 소이 흥육 선한이 소이라는 것은 뭐뭐하게 된 까닭 뭐뭐하게 된 이유 그런 뜻입니다. 흥융 흥자는 나라를 일으키고 융자는 융성하게 잘 되었던 소이가 되고 까닭이 되고 친소인 원현신은 소인배들을 친히 여기고 소인은 분명히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무리를 지어서 나쁜 무리를 짓는데 그래서 소인배라고 합니다. 소인배들을 친하게 지내고 원현신은 현명한 신하들을 멀리하는 것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명한 신하를 잘 쓰면 좋다는 거 모르는 리가 없지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을 꼭 고쳐주고 싶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에
옳다, 옳다, 좋다,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인배인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군주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차는 후한 소의 경퇴야라. 이것은 친소인 원현신은 이것은 후한 때 후한이 경퇴, 경자는 기울어질 경자고 퇴자는 무너질 퇴자예요. 무너지는데 여기 경자와 무너질 퇴자 두자다 옆에 머리혈이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땅에 고꾸라지는 것이 경퇴예요. 망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후한이 망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선제 제시에 선제께서 살아계실 적에 매 여신 논 차사에 매번 여신 저와 함께 논 차사 이 일을 의논하실 적에 위상불 탄식 통하노 활령냐니이다. 일찍이 여기 미상불이라는 것은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탄식했다 이거예요. 통하노 활령냐니이다. 활령에게서 통한을 느끼면서 탄식을 하셨다. 여기 쓰인 환영이라는 것은 환제와 영제라는 임금으로 후한을 망친 임금들이죠. 시종 상서 장사 참군은 시종 상서 벼슬을 하고 있는 장사와 참군은 차, 실, 정량, 사절지신이니 정자는 고들 정자고 량자는 밝을 양자인데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사절지신이니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만한 신하들이니 원폐하 신지하시면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그들을 친하게 지내시고 신지 믿어주신다면 즉 한실지 융을 한나라 왕실이 융성해 지는 것을 가 계일이 되야리이다. 계일 날짜를 계산한다. 날짜를 계산하면서 대할 수 있다. 나를 계산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머지않아 손꼽을 만큼 손을 꼽는다는 것은 열 손가락이니까 며칠 안 돼서 짧은 시일 내에 바로 군지죠. 바로 한나라 융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신 본 포위로 군경 남양하여 신은 본래 포위로, 포는 배포자지요. 배로딘 옷, 즉 평범한 농민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이 포위죠. 궁경 남양하여 남양 땅에서 궁자는 몸궁자인데 이럴 때는 몸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소 남양 땅에서 밭을 갈아서 즉 농사를 지어서 후전 성명어 난세하고 굿자는 구차할 굿자인데 이런 때는 간신히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간신히 전 성명을 난세에 온전히 지키고 전자는 온전전자를 해서 그려볼게요. 성명은 생명이지요.
불구문다러 재후러니 불구문달. 여기 문자는 소문날 문, 달자는 통달할 달자인데 문달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거죠.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평이 돌아다녀야 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구문달어 지후러니 지후들에게 문달함을 구하지 않았더니 선제 불이신 비비하시고 선제께서 유비죠. 선제께서 불이신 비비하시고 신은 자기 자신이지요. 제가 비비 여기 비자는 앞에 있는 빗자는 낮다, 신분이 없는 사람이니까 비천한 사람 이런 뜻이고, 빗, 그 밑에 빗자는 시골스러운 촌띠기 그런 뜻이에요. 즉, 제가 지위도 없고 촌스럽다라는 것으로서 여기 써이자는 생각할 이자를 해서 해볼게요. 선지께서는 저를 촌스럽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 이자는 이위라는 데서 할위자를 생략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외자 왕굴하사, 외자는 외람되게 자 왕굴, 당신 스스로 구필왕자, 구필불자니까 천자의 신분으로 일반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굽히는 거잖아요. 외람되게 스스로 굽히셔서 사실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삼고 신어 초려지중하시고 초려라는 것은 려자는 움막 려자고 풀초자니까 풀로 얽어맨 초가집, 즉 초가집이죠. 초가집에 삼고, 고자는 고개를 돌린다 할때 돌아볼 고자거든요. 세 번씩이나 저를 초려 속으로 돌아보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당세지사 하시니 자자는 물을 자자예요. 신에게 당세의 일, 그 당시 세상 일, 그때의 상황으로서 질문을 하시니 유시 감격하여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수허 선제이 붙이려니 숫자는 드디어 숫자네요. 드디어 선제께 붙이할 것으로서 허락을 했다. 붓자는 말을 몰 붓자고 치자는 달릴 치자니까 선조인 유비를 위해서 말을 몰고 달려간다. 즉 같이 전쟁터에도 나가고 나라를 굳건히 만드는 일에도 나서겠다라고 허락을 했었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부초려에 대한 얘기네요. 후치 경복하여 뒷날, 치자는 만날 치자를 해석해보죠. 뒷날 경복함을 만나서, 경자는 기울 경, 복자는 엎어질 복자니까 기울어지고 엎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수임어 패군지제하고 패군의 즈음에 책임을 받고 전쟁을 하다 보면 수도 수없이 승패가 왔다 갔다는 거죠. 봉명어 위난직한이라. 봉명어 위난직하니 이래 26유일년의미이다. 봉자는 받들 봉자니까요. 명을 받든다. 언제요?
위난지간. 위태롭고 어려운 사이에 명을 받들어서 허락을 하고 선조인 유비와 함께 행동을 한 것이 일의 21년 의미이다. 그때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유비한테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나선 지 벌써 21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제 지신 근신이라 선제께서는 신, 제가 삼가할 근, 삼가할 신자요. 모든 앞에 있는 삼가할 근자는 말을 조심한다는 거고, 삼갈 신자는 마음 자리를 조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임풍의 귀신이 대사하시니 풍자는 큰 산이 무너진다 해서 천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풍이라고 하죠. 임풍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귀신이 대사하시니 저에게 이 중차대한 큰 일로서 기탁하시니 맡기셨으니 수명 이래로 그 명을 받은 이래로 숙야 우탄하야 조석으로 숙자는 일찍 숙자니까 새벽부터라는 뜻이고요. 야자는 밤늦도록 그런 뜻이에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우탄하여 근심하고 한탄하여 공탁부 불효하여 이상 선제지 명이라. 공자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탁부 부탁하신 것이 불효하여 효력이 없을까 두려워서. 이 말은 저한테 맡기신 책임을 제가 다 완수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다시 해석을 하면 공탁부 불효하여 이상 선제지명이라. 부탁하신 것이 효력이 없어서 선제의 선견지명이죠. 선제의 현명함을 손상시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5월 도로하여 심히 불모러니 5월 달에 5개월 만에 그렇게 되겠네요. 5개월 만에 도로하여 로라는 지방을 건너서 노라는 강을 건너서 심히 불모러니 깊이 불모지까지 들어갔었더니 금남방 이정하고 이제 남방이 이미 평정되었고 남방을 이미 평정했고 병갑 이족하니 병사들과 갑옷이 이미 풍족해졌으니 당 장솔 삼군하고 북정 중원하야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중원 땅을 평정하여 서갈 노둔하여 서갈 할때 서자는 거의 서자예요. 갈자는 다할 갈자니까 노둔한 나의 지략을 다하여 양재 강용하고 양자는 제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게요. 양재 강용 저 간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바로 조조를 간홍이라고 하죠. 흥복한실하야, 한나라 왕실을 일으켜 희복하여, 환우구도가 옛날 도읍으로 돌려놓는 것이 차 신소이 보 선제이 충폐하지 직분야니이다. 제가 선제께 보답을 하고, 제가 선제께 보답을 하면서 폐하께
충성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패하지 직분, 패하께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당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지어 짐작 송익하야 진진 충원은 즉 유지 위 윤지 임냐니.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를 짐작해서 진진 충원. 그 훌륭한 사람들을 내세우고 바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폐하 측근에 있는 유지라든지 위라든지 윤 같은 사람의 책임이니 원 폐하 탁신 이 토적 흥 복지 효화사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저에게 적을 토벌하고 한나라 왕실을 일으켜 회복하는 효험으로서, 효과로서 맡겨주셔서, 탁자는 그렇게 써볼게요. 불효직 치 신지죄야. 효과가 없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치 신지죄하야. 저의 잘못을 다스리시오. 이고 선제지령 하시고. 여기 령자가 들어가서, 령자는 돌아가셨다는 거고, 돌아가신 분의 사당입니다. 선제의 사당에 고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저를 처단해달라,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책 유지 위윤 등지 구하사. 그리고, 유지라든지 위라든지 윤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셔서 이 창기만 하시며 그들의 게으르고 게으른 것을 창 드러내서 드러내시는 것은 뭐예요? 궁중 내부에 있는 신하들을 잘잘못을 따지셔서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며 또 마지막으로 폐하 역의 자무하사 폐하께서도 또한 스스로 도모하셔서 이 자추 선도하고 물을 자자고 물을 추자예요. 좋은 방도를 묻는 것으로서 도모하셔서 찰납 아원하야 찰자는 살필 찰 납자는 받아들일 납 아언 아자는 발을 아자거든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살피고 바른 말을 받아들여서 심추 선제 유조하소서 깊이 선제께서 남겨주신 조서를 추 따라 가시옵기를 바랍니다. 따라 가시는 것을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신불승 수은 감격하노니 제가 수은 감격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함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여기 승자는 이길 승자지만 마음으로 이겨낸다, 즉 감당한다, 감내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당 원리에 지금 멀리 떠나감을 당하매 인표 체읍하야 이 출사표를 올리려고 하는 그 출사표를 임하여 출사표를 드리려고 할 적에 체읍하여 이 채자도 읍자도 다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우는 거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마음으로 풀어서 부지 소운이로소이다. 소운. 이를 운자니까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출사표, 제갈량. 선제 장엄 미반이 중도 풍조하시고, 금 천하 삼분의 익주 피폐하님, 자는 성 2급 존망지 추야랍. 연이나 시위지신이 불해여 내하고 충지지사의 망신어외자는 개추선제지수하야 욕포지여패하야니다. 성의 계장성청하사 이방선제유독하야 회홍치사지기요 부르이망자 비박하야 인유실의하야 이색충간지로야람 궁중부중이 구위일체니 첩벌장부를 푸르이동이랍 약유작간범과와 급위중선자 얻은 의부유사하야 논기형상하야 이소폐하 평명지리요 푸르이 편사하야사 내외 입법연이람 시중실랑 과학유지 비비통륜등은 자계 양실하야 지려 충순이람 시로 선제 간바라사 이유폐하하시님 오이비 궁중지사는 사무대소희 실의자지연후시행하시면 필릉비보콜루하야 유소광이카리이담 장군상 총운성행숙균하고 효창훈사하야 시용어석이래 선제 칭지발능이라하삽 시로 중의 거총위독하니 오이위 영중지사는 사무대소희 실의자지하시면 필릉사행진화목하고 우열득소열이다 진현신원소인은 자의선한소이 흥육야옴 진소인원현신은 자후한소이 경퇴야랍 선제제시에 매여신논차서에
이상불탄식통한어발령년이란 시중상서장사참구는 자실청량사절지신님인 원폐하이친지신지하시면 즉 한실지용을 가게 이리 되야리다. 신본포의로 궁경남양하야 구전성명원안세하고 불구문달어 제후로님 선제 불이신 비비하시고 외자왕굴하사삼고신어초려지중하시고 자신이당세지사하시님 유시감격하야수호선제이구치러님 후치경복하야수이머폐구훈지제하고 홍명업이난지가님 이래이십여일년의니다 선제지신근신고로임궁의기신이태사야하시님 수명이래로수갸우탄하얌 공탁 부불효하야 이상선제지명고롭 오월도로하야 심히불모러님 금남방이정하고 병갑이족하님 당장솔삼군하고 북정충원하야 서갈도둔하여 영재간흉하고 홍보간실하야 한우구도의 자신소이 보선제이 충폐하지 직분야니다 지여 짐작소니카여 진진충원즉 유지비윤지임야님 원폐하탁신이토적흥복지효하사 불효즉치신지죄하야 이고선제지령하시고 책유지미윤등지구하삽 이창기만하시며 폐하역의 자무하삽 이자추선도하고 찰납아언하얍 심추선제유조하소섭 신불승수운 감격하오님 금당원리에 임표체읍하야 부지소운 이로소이다.